가운데로 들어갈 필요 없이 안녕하십니까. 잼코치입니다. 아, 오늘은 후위 스텝, 왼쪽 나가는 스텝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스텝은 보통 훅 스텝이라고 하는데, 어렸을 때 그 고무줄 놀이 할 때 이 깽깽이 많이 하셨죠. 그래서 요 깽깽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스텝을 깽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명 깽깽이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깽깽이 스텝 같은 경우는 동호인 회원분들이 하는 걸 보면 진짜로 다 가지각색으로 다르게 하세요. 예. 그래서 오늘 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왼발로 중심을 실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왼발의 스타트가 중요한데요. 이 스타트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많습니다. 근데 정답은 왼발을 최대한 정면을 보게 나가주신다는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이 왼발 자체를 처음에 정면을 보면서 많이 가게 되면 다음 동작이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타트 하실 때 이 왼발 스텝은 짧게 하나, 둘, 셋 이렇게 다시 왼발 첫 스텝은 짧게 하나, 둘, 셋 첫 번째 스텝을 짧게 해주시는 게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왼발 스텝 첫 스텝을 이렇게 잘 하시고 짧게 나가셨다면 두 번째 스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방향 전환입니다. 자,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왼발을 두 번째 디디면서는 몸이 이렇게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. 하나, 둘, 그렇죠. 자, 잘못된 예는 하나, 둘, 셋 요거 아니고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텝에서 방향 전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 두 번째 스텝 방향 전환까지 잘 하셨다면 세 번째 스텝 매우 중요한데요. 일단은 세 번째 스텝이 공의 위치까지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 갔는데 공이 왼쪽에 많이 멀리 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자세가 무너지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발이 공이 있는 지점까지 가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하나, 둘, 셋 갔을 때 이 오른발 위에 수직으로 공이 위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야 편하게 스윙을 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발의 위치까지 잘 잡으셨다면 이 발의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발의 모양이 어떻게 보면 스매싱 하시거나 클리어를 강하게 치실 때 이 상체의 힘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자, 보시면은 하나, 둘, 셋 나갔을 때 발 모양이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되면 골반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서 상체를 이용하기 어려운데요. 그래서 나가셨을 때 발 모양은 항상 하나, 둘, 셋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다시 자, 하나, 둘, 셋 이렇게 발 모양을 열어주셔야 골반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서 공을 타구 할 때 상체의 힘을 실어서 공을 타구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렇게 발의 모양까지 잘 잡아주셨다면 이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오른발에 동작이 중요합니다. 점프 스텝을 하실 때 뒤로 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앞으로 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 경우 내가 공을 치고 나서 다음 볼을 치기가
늦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치고 나면 항상 오른발을 앞으로 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스윙 이런 식으로 대퇴사두 쪽을 앞으로 밀어준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스윙 이런 식으로 앞으로 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른발 차주셔야 다음 볼을 뭐 드라이브로 친다거나 아니면 필러 치고 나서 들어와서 수비를 언더를 한다거나 하고 수비를 하실 때도 뭔가 오른발이 앞에 있을 때 좀 더 빠르게 플레이하시기가 좋습니다. 아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 이 왼쪽 스텝을 하시다가 이 왼쪽 무릎을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중심 자체가 왼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발을 바꾸면서도 왼쪽으로도 중심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 왼쪽 무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무릎이 다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발을 바꾸실 때 발을 바꾸는 동작에서 다리가 이렇게 앞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내 체중이 이 무릎에 다 실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측 연골이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.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발을 바꾸실 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렇죠. 이 무릎을 이렇게 열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동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발을 바꿀 때 딱 발을 좀 더 열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. 그래야지 좀 더 차고 나가기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부상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다면 초보자들한테 처음에는 이 처음에 왼발만 나가는 게 좀 더 적응하시기가 편합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스타트 스텝으로 나간다면 공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왼발만 나가는 스텝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셔서 연습이 되신 분들에게는 좀 더 스타트 스텝 이렇게 두 발을 이용해서 차고 나가는 스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 스텝을 두 명이서 파트너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가운데서 쓰고요. 연습해주는 파트너는 저 왼쪽 코트 가운데서 클리어를 쳐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스텝을 하실 때는 들어올 때는 2스텝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. 3스텝으로 나오면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오른발 두 발 준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스타트 스텝을 같이 이용해서 2스텝 들어올 땐 2스텝으로 하셔서 스텝을 반복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굳이 가운데까지 안 들어오셔도 좋으니 박자에 맞게 공이 날아오는 박자에 맞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느 정도 클리어가 연습이 되셨다면 드롭으로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드롭과 클리어 두 가지로 연습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왼쪽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. 영상 보시고 공 없이 스텝만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너와 함께 연습을 하신다면 왼쪽에서 스매싱 드롭하실 때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잼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